특별히 오갈 데가 없어도 특별히 아는 이가 없어도 정겨운 마음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 여기는 시골버스 종점입니다. 우리 슈퍼 주인장은 누굴 기다리실까? 날씨 좋은 주말을 맞아 한적했던 시골 버스도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슈퍼 주인장에 기다리던 분도 버스에서 내렸나 본데요. 근데 뭘 이렇게 잔뜩 사셨을까요? 내가 가져갈게요. 아니 뭐 내가 이거. 아이 진짜 이상해. 진짜 왔나 봐. 진짜. 네.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 누가 왔어요? 아 내가 왔지. 진짜? 네. 산골 형님과 슈퍼 아우 두 분을 따라 나섰는데요.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까 싶을 만큼 길이 험합니다. 엄청 무거운데 그런 이야기 끝났네. 첩첩산중 조무라골 계곡엔 단 세 가구가 살지만 오랜 시간 이곳을 지킨 토박이는 임오준 할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웬만한 여자보다 더 깔끔한 형님이지만 단출하면서도 적적한 살림살이를 볼 때면 아우는 마음이 쓰입니다. 형님, 제가 이따 전화 때 좀 배추 나가 드릴게요. 오라고. 예, 배추 싣고 올게요. 조물조물 춤추던 산새도 떠나고 계곡의 오두막만 덩그러니 홀로 남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김치하는 데 들어가야 돼요. 속, 배추 속. 직접 담그신다고요? 네. 담가에 들어가실 건데 아무 쓸 말 없네. 개꿀 좀 뜬거들게 들어가야 돼. 아무도 안 줬어 내가. 아무도 몰래 꼭꼭 숨겨둔 어르신의 꿀단지가 오랜만에 찾아든 손님 앞에서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내려나 봅니다. 덕분에 꿀단지가 오랜만에 빛을 보네요. 이건 달랑무 해놓은 거. 이번 겨울에 드실 거예요?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건 저 파김치. 아, 솜씨가 정말 좋으시군요. 네, 이건 저 달래 넣고 고들 빠가 넣고 쪽파 사당 이렇게 놨다. 내 눈썰미가 좋아요 원래가. 솜씨가 그대로 다 해낸 게니까 나지. 부인이 살아 계실 때도 하셨어요? 내가 해줬지 나. 빨래도 내가 한다고 그러다가만. 안 사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니까. 열심히 지성으로 섬겼지만 아내는 암으로 수해 전에 어르신 곁을 떠났답니다. 이리 오셔도 사진은 와 찍고 사진. 이 다음에 생각할 때 찍은 눈을 때가. 꼴 한 사발의 정 때문에 어느새 어르신과 다정한 말벗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장실 제일 신기한 날. 이거 저게 없어요. 오염이 안 돼 이건. 아이고 오두막집에 뭐 이리 숨겨둔 보물이 많을까요?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실 거예요 어르신? 여기 가요. 이렇게 보이는데. 아 이번엔 벌통이로군요. 저우던지 막. 꿀이 많이 차 있어요? 꿀 있지. 벌써서 안 돼. 하나 들쳐보고 찍을까요? 그래서 나 망쳤어 이게 안 돼. 꿀벌들만 보면 괜스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시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녀석들이 1년에 1,500만 원씩 벌어다 준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기특하죠? 아 요즘에도 꽃이래. 보시가 가득 나왔던 게 그 바람이 이렇게 됐다고 죽어가지고. 동상들은 안 돼, 볼. 나만 되지.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이 돼, 이게 원래. 이 볼이 대통령 죽으면
하얗게 복을 입어요. 진짜요? 하얗게 머리 요때 요거 다 둘러요. 그럼 이때 하얗게 줍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사람들 피 다 둘러요. 알아 이놈 뭔지 아니까. 그 귀신이라고. 제복뿐 아니라 그런 신통한 능력까지 그냥 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신 복인가 봅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복이란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학교를 못 나와서 난 기억자도 몰라. 그래도 신받은 데는 다 알아요. 아, 그랬어요. 다 알면 이상하대 난. 기억자도 몰랐어요. 근데 신받고 그들은 다 가르쳐 주더라고. 해지고 고된 인생살이 빌고 또 빌면 정말 달라질까요? 그런데 어르신은 왜 신을 받으셨을까요? 먹고 살라고. 그렇게 되면 먹고 사나 아주 막 아주 처져 망하나 그 식으로 그냥 해드리고 결국 그게 성공입니다. 신을 받으려고 일부러 기도를 하신 건가요? 내 소원만 이뤄다. 나는 없어요. 할지도 모르고 그걸 못 배웠으니까 소원이 이뤄달라. 그게 이뤄지더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신내림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건 안 했어요. 먹고 살려니까. 죽는 날도 가르쳐 주더라고. 부인 죽는 날도 아셨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먼저 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인사의 때를 안다는 건 신의 능력이었다기보다는 부부의 오랜 정에서 나온 연륜이었겠지요.